아, 참,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 참, 자기의, 모습을 참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 아,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 뜻대로 살기 때문에, 참, 삶이 어려워지고,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드리면서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이렇게 가벼워지면서도 평안해지면서도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제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산에서 맞죠? 우리 지난주 부산 예배를 드렸죠. 혹시 여러분 부산 어제 아니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와서 혹시 부산 예배 다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몇번 봤어요? 여섯 번? 또 아니 그냥 1.5배속? 1.5번 봤어? 우리는 일주일 돼도 이렇게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보는데 일주일 돼도 이렇게 안 보는데 2주 되고 3주 되고 4주 되면은 안볼것 같아요. 목사님이 혹시 몇번 보러 갔는지 기억나요? 100번. 다 기억하시네. 뭐 물론 받아들이기 차이겠지만 진짜 사실적으로 100번을 봐야 된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0번을 볼 만큼 그만큼 내가 의식하고 어마무시하게 보라는 볼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저도 설교를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시편 81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랬죠. 결국에는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권한다든지 누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한번 어떻겠냐,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거의 안 듣는데요. 그죠? 안 들으니까 뭐 어떻게 못해. 안 들으니까 못하고 사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죠?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망한대. 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습관이 안돼 있고, 또 버릇이 안돼 있고, 그만큼 습관과 버릇을 넘어서 내가 안 보는 이유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국에 나오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항상, 그 전에는 항상 봤죠. 예배 드리고 보고 그랬죠. 근데 언제부턴가 신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띄엄띄엄 안 듣고 한참 안 듣고 뭐내거 한다고 바쁜답시고 안 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내 생각. 내가 이거를 뭐 굳이 들어야 된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들으려고 했어. 아, 내가 다음 주에 들으려고 했어. 그 말은 누가 못할까? 그지? 다할것 같아. 난 내년까지는 꼭 들으려고 그랬어. 뭐, 누구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것 같아. 그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좀, 해보면서, 지난주에, 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나부터라도, 이제는 좀 바뀌어보자. 정말 바뀌어보자. 내가 그거를 의식하고, 내 생각 좀 제발 좀 내려놓자. 내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살지 못할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100번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는 당장, 제가 그런 생각, 요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면 되겠다. 다 같이 한번, 사실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으로 틀어놓고, 시목사님 하시는 거 우리가 이거 다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라는 거는 제가 뭐, 언제 생각이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죠?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내 생각 강하구나. 그 생각을 내 식대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식대로 푸는 거 있죠. 그러더니 나는 볼 거잖아. 난볼 거야. 우리 성도들한테 난 보게 할 거야. 그리고 한달 있다가 두달 있다가 어쨌든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순종했어. 난 잘했어. 나는 했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한 거, 내 식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이 진짜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목사님 말씀에 순종,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정신을 좀 차려보자. 이거 하나도,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의식하고 내가 하지 못하면, 나는 진짜로, 진짜 난 루저다.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까짓게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하나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다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보려다가 그것도 안 보고, 제가 기억하는 대로, 들었던 대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같이 쉐어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 다 하실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뭐 봐도 좋고, 뭐 제가 얘기해도 좋고. 그런데 오늘은 끝나고 사실은 다 오늘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 아마 저녁 때까지 촬영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닌가? 그죠? 감독님?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뭐 하든 해보죠. 뭐 하실 수 있으시면 최대한 하셔가지고 촬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영상을 촬영한다, 뭐 한다, 인카운트 한다 그러면 뭐 우리 뭐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한다 뭐 이러면 이런 것도 다 전부 자기 생각이 다 드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퍼포먼스 연습하면 한두달 동안 연습을 하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전쟁이야. 그 성도들이 갖고 이제 그룹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음악 하나부터, 춤 동작 하나부터, 어떤 연출 하나부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래, 왼쪽부터 가야 된대. 아니, 사람이 왼쪽부터 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다 오른쪽부터 가지. 그거 갖고 싸워, 진짜로. 그래갖고 싸우고, 나중에는 뭐안 되는데 왜 이런 동작을 넣냐부터 해가지고, 왜 누구는 중간에 세우고 왜 누구는 사이드에 세우냐부터 해서, 진짜 이게 뭐 어린애들 같죠, 그죠?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생활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좀 나오셔서 쉐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아마 말씀드린 분들도 있는데, 혹시 나는 나와서 부산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뭐 이런저런 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있어요? 없으면 뭐 강제로 시켜야지. 없어? 없어? 그러면 시간이 지금 거의 12시가 됐으니까, 우리 한 두세 사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면 두 사람만 하고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일단 현아가 먼저 하고, 그리고 누가 하면 좋고, 누가 안 하실래요? 하고 싶은 사람 없나? 그날 누가 있었지? 내가 누구누구 얘기했는데, 현아하고, 그날 내가 언제지? 수요일 날, 수요일인가? 정욱이 아닌가? 지이어서? 그래.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우리 현아하고 정욱이하고 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지이도 하고. 오케이. 우리 그럼 현아 먼저 나와서 좀 쉐어를 할까? 오케이. 부산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게 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때까지는 내 꿈이랑 하나님의 꿈은 되게 별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항상 영혼을 뭐 하나님께로 이제,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항상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게 내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 믿고 하면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해지겠지 하는 겁과 생각이 은연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시그니엘에서 사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스케일 큰 꿈을 엄청 엄청 구체적으로 이제 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되게 센세이션이었고,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하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꿀수 있는 가장 큰 꿈은 뭘까라고 떠올려 보는데 그게 너무 그냥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생각해 보면 막 항상 학생 때부터 뭐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했던 거는 사실 직업적인 꿈에 불과했었고, 어찌됐건 뭐 그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건 거기에 그 단계에 도달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내 꿈은 끝. 주위에 물어봐도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퇴직하고 하겠지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이제 대부분 듣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꿈은 뭐 승진? 뭐 연봉? 이렇게 정도밖에 이제 떠올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내가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으로는 진짜 꿀수 있는 꿈이 없다고 그냥 계속 요즘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그냥 나에 대해서 이제 꾸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걸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걸 날 통해서 이뤄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왜 목사님이 그 매도우를 볼때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하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진짜 얘를 사랑하면 얘에 대해서 그냥 진짜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꿈을 꾸신다고 이제 말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도우는 전혀 모르겠지. 근데 하지만 그 목사님이 매도우를 통해서 이제 꾸시는 꿈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 이제 꾸시는 꿈이 분명히 있을 테니 나는 이제 그거를 계속 구하고 실천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날 일 마치고 기차를 탈 때까지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기차에 딱 내릴 때부터 되게 사실 뭐 거제도도 못 가고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다못 먹고 배는 고프고 이제 체육사님이랑 이렇게 택시 타고 가는데 되게 막 뭔가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냥 사람들 그냥 밥다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게 불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제 그게 나쁜 마음인지도 알면서도 그냥 그걸 이렇게 품고 이렇게 그냥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일단 뭐 밥이 들어가니까 또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는데 굳이 그때 현아가 와가지고 배도 부르고 현아도 분명히 그날 피곤했을 건데 근데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목사님도 굳이 신목사님도 굳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했고 저는 이제 최입사님이 수그레국밥을 자꾸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되게 저는 사실 마음에 되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되게 피곤했어요. 왜냐면 그날도 사실 새벽에 일어났고 다음 날푹 자고 싶었던 마음에 사실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았나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갔었어야 했나. 그래서 되게 그냥 섬김과 사랑 에 있어서 참 아직도 내가 뭔가를 많이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았구나. 그냥 그게 마음, 이거 사실 아마 제가 갔어도 같이 못 먹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되게 그냥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꿈은 저는 항상 이제 꿈을 꾸고 있고, 지금도 어떤 가게에 대한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내가 꾸는 꿈이 헛된 게 아니라는 확신으로서 되게 좋았어요. 저 이제, 이제 가게에 대한 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쪽 외곽에 이렇게 집 하나 지어가지고 옆에 빵 공장 하나 두고 이제 내가 맨날 빵 굽고 집에 와서 이제 애들 돌 보고 애들 뛰놀고 라일이도 오고 이제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되게 인디애나의 넓은 들판이 있는 집에서만 살아서 그런 꿈을 사실 저는 되게 자주 꿔요. 물론 현아의 의견도 전혀 묻지 않았지만 그런 꿈을 꾸는데 항상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제 주변 친구들한테 하면 되게 막 하찮게 봐요. 그거 막형 그런 집못 살아요. 우리는 그냥 어디 그냥 아파트에서라도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되게 좌절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잘못된 건가? 이 친구 잘못된 건가? 그냥 내가 그냥 그런 큰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해서 지점이 한 몇십 개 돼서 이렇게 내가 이제 빵을 다 납품을 하고 뭐 이런 꿈을 꾸는 게 되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말을 듣고 되게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꾸는 게 옳은 거구나. 이 꿈을 그냥 내가 진짜 목사님 얘기했듯이 내가 지점을 50개 정도로 생각을 하면 5개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개 정도만 있어도 뭐 난 사실 되게 많은 돈을 벌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소망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술담화를 관두고 어떤 불확실과 불안 속에서 있으면서도 일종의 소망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확신하고, 그걸 조금 더 굳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신 목사님이랑 그렇게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되게 좋았고, 이게, 되게 어른이랑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사실 우리 항상 저희가 살면서 궁금하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냥 되게 터무니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해서 저희가 되게 우리 생각대로 하고 바보같이 이렇게 저렇게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신 목사님이 물론 이제 저희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했지만 그냥 뭐든 물어봐 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구나. 우리가 어른이 있고 커뮤니티가 있고 그 구심점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명 깊게 들어서 갖고 이제 그게 내리에 사라지지 않더라고. 기차를 탔는데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마음은 어떨까? 이게 화두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차이점 뭐지? 이런 화두가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똑같은 말 같은데 확실히 모르니까 틀린 뜻이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생각? 마음? 어떻게 하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또 틀리고, 그래서 그날, 아, 내가 이거를 신 목사님 그때 남아 있어갖고, 그걸 내가
신목사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도 뇌리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목사님 보면 꼭 그걸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틀리게 느껴지고 막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 이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신목사님한테 이렇게 여럿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볼까 할까 하는데 저도 그거 찾아봤어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근데 찾아봤는데 그냥 확실한 답은 못 구했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 그냥 참 어렵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도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시고 그거는 마음이 중요한 건가 생각이 중요한 건가 그런 막 의문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누나하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누나하고 우리 누나하고 만나면서 내 생각과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해야만이 우리 누님이 마음이 편해지실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 오는 데까지도 그 생각이 다 남들고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게 그거를 부산에 있을 때 아 이거를 신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꼭 다음에 물어보세요. 또 다른 나이리 할까? 30명 하실래요? Yes? No? 아 저는 그 아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가 조금 예배 바로 직전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맨 뒤로 갔는데 그 책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조이사님 왔고 하나는 아마 신사모님이 앉으셨나? 뭐 그랬는데 신사모님이 여기 앉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저게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더우면은 또 집중 못 할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앞에 가서 앉자 그랬더니 여기 앉으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정색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아 얘는 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 참 융통성 없어 그냥 앞에 가면 되지 뭐 그러는데 그 뒤에 나는 왜 이렇게 사모님이랑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지 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내리를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초록색 코끼리처럼. 그래가지고 왜 나는 자꾸 그러지? 그랬는데, 뭐, 신목사님이 이제 100번, 최소 100번 들으세요. 그러는데, 나는 또 그거를, 그냥 하시는 소리지라는 생각도 안, 그만큼 중요하구나. 뭐, 그러면 나는 또 이제 생각이, 나는 한, 최소 이 정도 들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러구나. 그러면서, 저랑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루, 진짜 100번을 듣자.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계속 켜놓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 바로 켜놓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6번을 들었는데, 또 거기에 누구 몇 명 봤는지도, 73명? 그래서, 난 꼭 그래서 캘린더에까지 적어놨어요. 100번을 매일 들으면. 3월 27일에 끝났다고. 그러면서, 와, 진짜 나는 생각이 진짜 내 중심이구나. 내가 얼마나. 이건 내가 해석도 하고 보면서, 야, 진짜 이거 100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저도 뭐 순종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거 진짜 해보자. 그냥 내 고지 곧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그냥 그러려거니 그냥 내 해석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거를 좀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돌잔치 끝나고 바로 부산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프고 좀 없던 증상까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생일 케이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물이 났던 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애썼다. 너 참 애썼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돌잔치보다 그때 그게 저한테 축하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 이제 부산 그 여행 막 다녔잖아요. 거제도 가고. 근데 저는 항상 그 딱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막 여행하고 할 때 그 차 버스 안에서도 막 신 사모님이 막 이제 그 찬양을 막 하면서 이거 생각을 잡으라고. 여기 왜 왔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아 그래 맞다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또 살아온 그대로 그냥 그 여행을 즐기는 거죠. 막 풍경을 보고 아 좋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잡지 못하고 항상 그런 비전 트립이나 뭐 이런 여행들이 딱 훌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을 때 또 아쉬움이 남았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막 듣잖아요. 신사모님 말씀을 막 듣고 하는데 그냥 신사모님이 이제 살아왔던 그런 삶들 지금 이 우리가 딱 보기에는 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분이 예전에 겪었던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겪었던 그런 힘듦들 그런 걸 이제 들으니까 아,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 가서는 뭐 일을 따라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막 PT를 하고 막 이렇게 보고회를 해야 되면은 또 밤을 새면서 그거를 진짜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할 정도로 막 하고 막 짜증나서 막 울고 막 안 되면 또 막 울고 막 그러면서 그냥 그런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진짜 막 열심히 하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막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신앙 생활을 한 지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됐는데 항상 처음에는 아 나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돼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아를 보면서 또 옛날에 저의 그런 뜨거웠던 순간들 막 그런 것들도 막 떠오르고 하거든요. 어제 막 현아가 간증하면서도 아 진짜 그 마음이 참 부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때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막 떠올랐던 거 그런 걸 나누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내가 막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나 진짜 죽겠다 할 정도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어디 가자라고 하면은 네 갈게요 하고 막 일을 하면서 여기 막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일이 막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에 그냥 힘듦밖에 없었지 내가 진짜 이거를 막 죽을뚱살뚱 막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난 항상 그 자리인가? 막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다가 오늘 찬양을 이제 막 하는데 만왕의 왕이었나? 거기서 막 이런 걸 내 몸, 아, 정확한 그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내 몸을 바쳐 뭐 주의 일을 뭐 한다? 막 그게 딱 하면서 아 진짜 이것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마음인가? 내가 자꾸만 까먹고 깨달았다 까먹고 깨달았다 까먹고 막 하니까 그걸 또 기억나게 하시나? 아 진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진짜 죽겠다 할 정도로 내가 막 이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신사모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분을 보면은 참 자유롭고 너무 평온하고 그 되게 부러운 또 마음이 막 있단 말이야.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막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데 신 목사님 막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속에 막 빠져드는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시그니에 막 그런 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항상 막 높았었거든요. 너무 막 높아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다다르면은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난 진짜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 막 이렇게 가고 싶어 대학도 막 이만큼 가야 되는데 막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빠가 괜찮아.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다다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열심히 살면은 더 높이 가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아빠가 항상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삶을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내 진짜 이 상황에서 최대. 그러니까 현아가 말했듯이 막 이런 거 이제 내가 연봉을 지금 얼마 받는데 이만큼 받아야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직을 하면은 이 정도 받아야지. 그런 꿈밖에 없는 거죠. 아막 그렇게 하니까 아, 진짜 꿈을 뭔가 시그니에 지금 그냥 내 수준에선 시그니에 살수 없는 곳이잖아요. 꿈꿀 수도 없고 야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르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꿈이 없어졌는데 아 진짜 내 그러니까 큰 꿈을 꿈꾸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꿈을 꾸지 않는 삶이 이제 일상화 돼버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연한 거죠. 어떤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시간이었네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100번을 보라고 했구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100번을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다, 이게 뭐, 틀렸어. 제가 뭐, 당신들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각자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거를 좀 적어 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시편, 목사님 하신 거죠, 그죠? 시편 81편 10절입니다, 10절. 가지고 계시죠? 81편 10절.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주보 갖고 오세요. 뺏어가, 왜?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1절부터 우리가 12절, 13절까지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가 쭉 이런 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그 1절부터 4절, 9절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입을 넓게 벌려라. 입을 넓게 벌려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크리스찬이 찌질하게 살면 안 돼.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이 찌질하게 살면, 우리 어저께 7만 원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찌질한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을 시작을 해서 점점 내가 성장해 가고, 내가 점점 내가 그 꿈을 이뤄가는 거. 그거를 봐야겠죠. 그죠? 내가 지금 7만 원에 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게 찌질한 거지. 그죠? 그 멈추면 찌질한 거야.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렇게 하면 그게 찌질한 인생이죠. 근데, 우리 아까 현아가 얘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그냥, 빈곤하게 살고, 청빈의 삶을 살아야, 뭐, 청빈도 누가 함부로 누가 할 수나 있나? 그냥 찌질한 거지, 그거는. 찌질한 거지. 청빈이 뭐, 거기다 갖다 붙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꿈을 해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저 간호사 되려고,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요? 나 간호사 될래요, 간호사 될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런데요. 왜? 우리 뭐, 간호사 되지, 아니, 나는 그거 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간호사 되지 말고 너 의사 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호사 되기 위한 사람은 가다가 내가 멈추면, 내가 가다가 그만큼밖에 못 가면 간호사도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간호사 준비하다가 안 되면 뭐 될까? 뭐, 없어. 그죠?
없어. 근데 의사라도 준비하고 하고 내가 가다가 그만큼이라도 가면 간호사만큼은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겁니다. 야망이라도 가져라. 응? 진짜 야망이라도 가져라. 매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크리스찬들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러고 뭐 이렇게 성교하고 헌금하고 하고 그냥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아닙니다. 아니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가 거기서부터 진짜로 진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 그 시그니엘 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죠? 시그니엘의 꿈을. 아 근데 이런 얘기는 아 이런 얘기까지는 아 사회에 나가서 뭐 김창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 어디 세미나 가서 어디 아니면 세상에서 해주신 어디서 듣고 다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까지 얘기는. 심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지만 아, 요까지는 밖에 나와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듣고 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 저도 그랬잖아요.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그 위에 높은 거는 잡지 못하고 내가 듣고 있는 이것에서 아, 나 이거 좋아 하는 것을 잡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야. 근데 자기 생각이 다 강하다는 거야.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것만 봐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 해 주시면서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내 생각 때문이래.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돼 있으면 너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안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인생을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의 시작은 내 생각이라 그러더라고. 내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해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성경 말씀 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의 시작은 우리의 원죄입니다 하고 창세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이 있죠. 그죠?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 선악과는 뭐야? 이거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대. 그런 능력이 생긴대. 근데 하나님 먹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신목사님이. 야, 그거 너무 이상하다. 야, 그걸 왜 만들라고 그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그거 하라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해. 먹지 말해. 우리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오, 내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니까 내가 그거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힌 거네. 좋은 거네. 라는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택해버렸어. 그죠? 그걸 선택해버렸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은 볼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없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보고 분별한다는 말이 아,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래. 아니래. 사람은 뭔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람은 분별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착각한대. 뭐를 보고 나는 이거를 분별해 난 이건 오라 이건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 아니래요.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일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잘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을 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대요. 우리한테 그 눈이 생겨서 아, 우리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해. 왠지 아세요?
우리 눈은 사람의 눈은 다 뭐라 그랬지? 각자 사람의 눈은 다 달라. 근데 다 각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 전부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지. 그 생각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의 생각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선과 악은 다 주관적이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해주셨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해봐요. 우리 생각나게 해봅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그 아름답다는 기준이 어떨까? 달라. 그러면서 그러셨죠. 어디 저기 몽골에 가면 거기는 아름다운 기준이 다르대. 이쁘다는 기준이 다르대. 일단 다리가 굵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지? 둔둥해야 되고 힘이 세야 기가 기력이 세야 된대. 아, 그러면 거기 몽골에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많대. 그리고 예쁘다는 게 뭐 우리나라에는 뭐 살을 깎아냈다 그러셨나? 신 목사님이 살을 깎아낸 사람들 막 깎아쳐낸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예뻐. 나는 이런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옷을 입은 게 멋있다고 생각해. 난 이런 옷, 그 머리가 긴 사람이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아니 난 머리 긴 사람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죠? 다 다르지. 남자가 머리 긴 거 어때? 여자들 어때? 괜찮아? 안 좋아. 봐, 다 다르잖아. 그죠? 머리가 뭐 삭발을 쳤어. 좋다고 하겠지. 너 근데 왜 머리 긴 것도 좋다 했다가 삭발도 좋다 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야. 자기의 주관으로,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주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상황들, 이 수많은 상황들, 일어나는 정말 많은 상황들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이걸 보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느낀 점이 다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설교를 5번, 6번, 뭐 10번 들어도 느낀 점이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 달라. 또 붙잡는 게 다 달라. 다 달라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좋은 거를 붙잡게 되지, 사람들은. 그죠? 그 자기 생각이니까. 그럼 그게 나쁘다고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한테는 메인이야. 자기한테는. 그죠? 그게 자기한테 주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을 따지고 살지 말고, 누구의 선과 악을 따르고 살아라.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을 우리는 따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게 진짜 사실은 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죠. 입을 크게 열어라. 그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 같아. 그 마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찌질하게 살아라. 너희들 성공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세요. 찌질하지 말고 성공하시고 아까 정우가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빵집도 하고 큰 집도 살고 그런 데서 살아! 해! 하십시오. 그리고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세요. 다 하십시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나한테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꿈은, 꿈이라는 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직장 잡는 게 꿈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건 꿈이 아니야. 그거는 태어났으면 그건 당연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건 내 꿈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내가 무슨 뭐 기업을 열고 그건 꿈이 아니야. 내가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가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가기까지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선과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걸 따라가야 내가 성공하지. 내가 그걸 따라가지도 않는데 오, 내가 이거 의사가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입을 크게 벌리라며. 그건 내 생각 아니야? 그죠? 그건 내 힘대로 하다 보면 무너진다는 거야. 그걸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눈으로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건 포부를 크게 잡고 꿈을 크게 잡고 너희들 열심히 살아서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면 언제든지 내가 이 길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yes or no, 잠깐만 기다려, 더 좋은 거 줄게 할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진짜? 그거 진짜? 그거 맞아? 맞는 얘기인가? 진짜 힘든 것 같은데 그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선이 아닌 것 같거든. 그게 좋은 길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별을 내가 다음 달이면 내가 별을 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이 별에서 내려오래. 다른 길로 가래. 우와,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이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진짜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시그널 혹시 사시고 계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뭐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인상 쓸 필요 없어. 지금 우리는 우리 모습을 그만큼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그널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 있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나를 거기 위에 지금 올려놓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지금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지금 뭐 야망이라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 지금 다 시작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내가 그 꿈을 크게 가지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내가 그 꿈 위에 나도 모르게 지금 올라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서 뭘 내려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난 지금 거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하고 내가 첫 계단을 밟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거기 위에 올라가서 그걸 생각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야.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거기서 내가 그거 걱정하니 너무 힘들지. 그거 너무 힘들죠. 목사님이래. 우리 세집자님 그러잖아요. 그거 쉬운 것 같은데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시잖아요. 맞죠? 맞죠? 내가 지금 내 생각에서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는 지금 시작의 단계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인생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불가능입니다. 하질 못해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 발짝 한 발짝 한 단계 단계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이걸로 가면 돈을 잘 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가게를 하나 더 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죠? 그게 없으면요,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망한대요. 망한대. 내 이상은, 나의 이상은, 저기 시그널 위에서 살고 있는 이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다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다 듣고 나 익숙해. 아 열심히 자기 개발사 아니야 그런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아 내가 인생 내가 진짜 인생답게 살았다. 내가 진짜 성공했다. 내 마음에 아까 평안과 뭐 기쁨과 자유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그죠? 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려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진짜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요? 그 미국에서 옛날에 공사할 때, 건물 지을 때, 철근 같은 거 막 올리고 그럴 때, 그 인부들이 위에서, 거기서 도시락을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마 지으신 얘기인 것 같아요. 도시락을 먹었다 하시면서, 세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한 사람은 맨날 김밥만 싸우는 사람. 한 사람은 떡볶이만 싸. 한 사람은 벤또. 옛날에는 또 오뎅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벤또 싸갖고 오는 사람. 그 세 사람인데, 뭐, 저거 아시죠? 마지막에 다 죽었대. 죽고 나서 첫 번째 와이프, 김밥 와이프는 와갖고, 아우, 얘기를 하지, 말을 했으면 좀, 했을 텐데. 그러고 그랬고. 두 번째도, 아이, 왜 그렇게 했을까? 세 번째 와이프는 들어오면서 혼자 구슝구슝하고 들어왔대, 그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지가 싸갖고 가놓고 그랬대. 진짜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접니다. 그 벤또가 정말 여러분하고 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길 원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요.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그랬잖아요. 제가 섬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별 게 없었습니다. 뭐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뭐 하고 뭐 이런 거를 했죠. 그리고 뭐 디스카운트 받는 거. 2주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뭐 와이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더 섬김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은혜죠, 은혜. 마음속에 이렇게 몽골몽골한 그런 충만한 은혜죠. 그런 은혜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제가 뭔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더 뭔가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제가 은혜를 훨씬 더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했습니다. 아주 생각을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니까 그게 무슨 차이일까? 내가 은혜를 준 것 같은데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나는 이게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까?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마지막 날 앞날에 가시기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제 곽 선교사님, 목사님, 토니 선교사님, 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곽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뭐 하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 내일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가실래요? 나는 책 보는 거 제일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책 보러 저기 그럼 교보문고 가실래요? 그래서 교보문고 그러면 저 갑시다. 저기 광화문 앞에 그 본점 있죠. 본점 그거 가십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 딱 저기 광화문 앞에 가십시다. 이러는데 곽성생이 그러시는데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진짜 0.1초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었을까? 사람 많다. 또 무슨 생각 들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멀다. 나하고 똑같네. 멀다. 그치. 그치.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강남에 여기 좋은 데도 있는데,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거 뭐하러 광화문까지 가? 교보문고 다 똑같아. 여기도 깨끗해. 여기 좋아, 여기도. 여기 그냥 오크우드에서 삼성동에서 그냥 쭉 그냥 가면 있는데 진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와,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뭐하러 그 강북까지 막 금요일날 막히는데 강북까지 가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나중에 딱 들더라고요. 와,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 차이구나. 저는 그동안 섬긴다고 섬기면서 목사님을 섬기고 사모님을 섬기고 내가 잘해보기도 뭐 별짓도 합니다. 뭐 차도 옮기고 뭐 아니 차도 운전해주고 뭐 짐도 옮기고 뭐 목사님 예 뭐 할까요? 그 마음은 진실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하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막 따까리라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했는데 행동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진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따까리라고 한다면 뭔지 아시죠? 따까리. 내가 따까리라도 되겠다는 마음이 내가 있다면 무슨 마음이 될까? 저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저분이 정말 좋은 거.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걸 볼 텐데 그 광화문 교보문고 간다고 내 생각에 그럼 뭐하러 저기까지 갈까?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곽 선교사님은 운전하는 사람도 곽 선교사님이야. 나는 그냥 타기만 하면 돼. 그냥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곽 선교사님은 진짜 신 목사님이 좋은 데를 가고 싶은 거를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할 거 뭐 한다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옮기고 짐도 옮기고 물도 갖다 드리고 다 하면서 차도 운전하면 뭐 몸으로는 막 피곤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하루에 들어오면 뭐 너무 피곤해 진짜 막 걸어떨어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는 진짜 내 위주구나 결국엔 나구나. 저분이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저분이 원하는 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결국엔 내 영광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근데 곽성교사님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또 점심은 있죠. 뭐 먹는지 아세요? 점심은? 그거 나와가지고 앞에 딱, 그 부분고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책을 보다가, 책은 많이 봤어. 책은 보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 먹자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파킹 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있잖아. 꼭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방 들어갈 때 가슴이 막 콩콩콩 뛰어 이러시는 거 있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처음엔 그런 생각했습니다. 책 보는 거 하나에 무슨 저렇게 마음이 뛸까? 제가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책을 보는 거에 가슴이 뛰는 이유를 알았어. 그냥 나는 책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책
책들을 보고 책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배우고 함으로써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내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그 포부가 그 꿈이 크니까 그 책방에 들어갈 때 가슴이 막 떨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제가 이번에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이니까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죠. 나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진짜 그걸 깨달았다면 나는 목사님을 대할 때 광화문이요 목사님 부산이라도 가시지요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하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죠? 안 그래요? 그게 마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마음 아닙니까? 내가 고작 그 한 15분 정도 더 가면 돼 광화문 가려면. 그죠? 그거 얼마나 멀다고. 아니 강남에도 있는데 결국에는 나를 위하더라고. 결국에는 내 생각이더라고. 그거 갖고 싸워요 사람들은. 아니 그 뭐하러 강남까지 갑니까? 이거 가까운 데 가지. 목사님 강남역 갑시다. 강남역 그거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러고 싸웁니다. 서로 자기 말 맞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밥 먹으러 가자. 야, 양식 먹으러 가자. 한식 먹으러 가자. 야, 이거 별 것도 아닌 거. 우리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하고 살아.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최고의 행복일 것 같아. 그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관계를 맺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살면 저 사람 삶이나 이 사람 삶이나 똑같은 거야. 그냥 똑같은 거야. 하여튼 아까 전에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밥 먹자 그러고 나가자 그러는데 곽성 교사님이 닭칼국수 잘하는 데인데 그거 가시겠습니까? 그러고 나갔어. 그 나갔더니 한번 제가 우리 책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한번 답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 나가셨다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책 보시는 게 좋으시니까 갑시다. 뭐 가까운데 좋은 거 있으면 거기 들어가지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아 라면하고 김밥 파는 데가 있었어. 그럼 이거 좋다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갖고 속으로 라면 뭐 김밥도 드럽게 맛없네 진짜 먹는데 아유 뭐 당근은 뭐 이걸 뭐 익힌 거야 만 거야 속으로 저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 제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내 모습을 얼마나 못 보는지, 또 내 생각대로 사랑을 하고 내 생각대로 섬김을 하고 베푸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겠다고 우리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이런 직장에 가서도 우리 직장의 사장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 직장에 가면 저
사장이라는 게 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려워 어려워.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손님들 제가 잘했던 겁니다. 손님들 보면서 하,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서 돈 많이 벌어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죠. 그 옛날에 호떡 장사할 때 얼마나 손님을 우습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손님이 와서 호떡을 뭐 한 개를 사고 냅킨을 달라 그러죠. 그러면 냅킨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자른 거를 한 장을 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대부분 그래 와서 아니 뭐 한 몇 장 더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주로 즐겨 하셨던 표정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는데 표정으로 욕을 합니다. 탕사님. 손님한테 냅킨 더 달라고 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맞기 때문에. 우린 이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오늘 중요한 거, 진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 진짜 중요한 거, 이것까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었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라는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살려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었어요. 회개. 회개. 아까 회개 그랬는데 누가한테 했는데 회개. 회개. 회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회개하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내가 똥 싸고 내가 오줌 싸지르고 했던 것만 회개한대. 맞잖아. 맨날 와갖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아우 그냥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다 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풀리네. 안 되네. 뭘 또 회개해야 되지? 뭘 또 지난주에는 뭐 그렇게 뭐 없는데 그럼 지난주에 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냥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만큼 회개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 판단하게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잘못한 거 회개를 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선 우리 인생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는 내가 똥 싸고 오줌 싼 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도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월은 우리 IGM 전체에서 우리 신목사님이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12월은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2월은 무슨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해의 달입니다. 화해의 달. 화해의 달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하는 그런 달입니다. 화해하는 달이에요. 화해하는 달.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12월은 화를 좀 안 내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하면 어떨까? 왜? 그러니까 하자는 거야 우리가. 진짜 우리 12월 달 한 달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옛날 신목사님 그러셨어. 앞에 뭐가 있으면 책상이라도 잡으래. 쭉 잡으래. 화가 올라오면 뭐라도 하나 잡으래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화를 안 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진짜 화를 좀 안 내고 한번 살아봅시다. 응? 아멘? 아멘? 한번 마음속에 약속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응? 해보세요. 그런다잖아.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거를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거 해본다잖아. 그죠? 내가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셔도 우리는 안 한다잖아. 그죠? 신목사님이 한번 들어봐. 두고두고 100번 들어봐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잖아. 그죠? 왜? 내가 알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거 기억나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인생이 어렵대. 그죠? 그러니까 의식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81편의 축복처럼 사는 진짜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옆에 분에게 진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자, 당신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저희들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내가 봤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얼마나 자신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어느샌가 내 생각이 옳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삶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눈에는 다 옳지 않아 보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항상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을 얻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 딸, 자녀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달은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바라볼 때든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라든지 직장에서나 비즈니스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예수를 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변화받는 인생,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서로가 서로를 내 자신, 나만 보는 것에서 나와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잘 되기를,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기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마다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